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3일 수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어제 아침 국민일보에 나온 윤석열 총장의 작심 인터뷰. 이게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어제 장안에 가장 뜨거운 핫 이슈가 됐고요. 거의 모든 방송사에서 저녁 메인 뉴스에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톱 뉴스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 발, 이 과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을 해체시키는 것이 국민,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이익에 과연 부합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역행하는 것인지 하는 이런 엄청난 국민적 논쟁으로 이게 급속히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간을 쭉 훑어보니까요. 윤석열 총장이 제2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중앙일보하고요. 전화 인터뷰를 약 40여 분 동안 했고요. 그걸 이제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내용하고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또 부연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내용도 있고 또 이런 그 윤 총장 발 이 국민 논쟁입니다. 이건 국가적 논쟁이고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논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좀 사상무장을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중앙일보에 나온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총장이 이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강조한 것은요, 이런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이 갑질과 반칙을 처벌하는 것은 이념을 떠나서 우리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암만 내가 미워도 암만 내가 밉다고 해서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다 박탈하는 검찰 해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는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는 이런 취지의 언급도 했습니다. 왜 직을 100번에도 걸고 맞겠다라는 그런 뜻을 비쳤는가? 어제 국민일보 인터뷰에서요. 그랬더니 검사장이든 총장이든 대단한 자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자리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한가? 검찰의 것을, 검찰의 기득권을 안 빼앗기겠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거악과 싸우는 조직은 전문화돼야 한다. 승진에 유혹받지 않고 전문성을 쌓는 게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탈리아가 마피아로 유명한 영화 대부 다 보셨죠? 마피아로 유명한 나라고. 근데 이탈리아가요 상당히 그 G7에 들어간 선진국이었는데 이게 이제 1970년대만 해도 독일하고 국력이 비슷비슷 비까비까했는데 그때부터 독일은 건강한 나라로 가고 이탈리아는 쇠퇴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부패입니다. 마피아, 정경 유착, 그 정재계 간의 검은 돈 거래. 그런데 이게 1992년에 마니폴리떼 운동, 마니폴리떼는 이탈리아어로 깨끗한 손이라는 뜻입니다. 깨끗한 손. 그거를 주도한 검사가 있어요. 안토니오 피에트르 검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재계의 검은 돈 거래 이걸 파헤쳐갖고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정계 인사와 정계 고위 인사와 재계 거물들을 다 엮어서 단죄를 했는데 이 검사가요. 이를테면 우리로 얘기하면 향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방에 딱 그 나는 붙박이로 여기만 있겠다.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그 검사들의 그 인사 원칙을 보면요. 움직이지 않는 데서 부동. 부동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나 이 충청도 대전이다. 그러면 대전에서 난 평생 근무를 하겠다. 그럼 거기서만 평생 근무하고 우리처럼 뭐 6개월에 한 번씩 추미애가 인사한다. 뭐 박범계가 인사한다. 뭐 한다 해갖고요. 그거 위에 상부에 눈치 보고 조금 더 좋은 자리 가려고 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수사하고 그거를 또 소추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거.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그 마니폴리떼 검사인 안토니오 피에트르 검사가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도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 승진에 유혹받지 않고 전문성을 검사가 쌓는 게 중요하다 이러면서요.
예, 총장의 기득권은 절대 연연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 지금 검찰총장 밑에 있는 부장들 있잖아요. 참모진들 그 밑에 또그 무슨 대검 과장들 그러니까 내 밑에도 검사들 다 빼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총장 지휘권 바깥에 수사와 소추 근데 이건 반드시 합쳐서 수사와 소추를 중대범죄 수사와 소추를 함께 할수 있는 죄송합니다. 그걸 만들어서 다 갖고 나가라. 아예.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 휘하에 둬도 나는 상관없다. 그리고 분야별로 전문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그 대신 수사와 기소만큼은 같이 융합시켜 놔야 된다. 예를 들면 뭐 반부패 수사청, 금융 수사청, 뭐 안보 수사청 그 국가의 주요 분야별로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 대신 수사와 기소 이런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를 융합해서 거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최효율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국가가 범죄를 왜 수사하는가? 그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 국민 세금을 거둬서 그 돈으로 지금 수사기관에 예산을 넣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윤 총장이 부산 고검지검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 하는데요. 수사는 소추에 복무한다. 어제도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수사는 재판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최종적인 게그 기소를 하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그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매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학척결을 해야지 다른 비슷한 그런 걸 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권세가들 또 재력가들이 넌 저렇게 하다가 인생 뭐 개차반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그 거학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사는 소추에 복무한다. 이 말을 했는데 수사의 목적은 기소를 하고 유죄 판결 받아내서 처벌을 하고 단죄를 하는 것이다. 하면서 한 예를 든게 2001년에 이게 DJ 정권 당시입니다. 검경군, 검찰, 경찰군, 이세 군데 합동 수사로 연예인을 비롯해서 사회지도층 자녀들 병역비리 수사를 했는데 그때 검경군 합동수사였지만 민간검찰 소추권자인 민간검찰과 군검찰이 주도를 했다고 그게 상당히 우리 사회에 병역비리를 이렇게 일망타진하고 다시는 그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됐는데 그거 역시도 이 수사와 소추, 이게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니냐 하면서, 검찰이 해체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에 힘 있고, 백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치외법권이 생기고, 사회가 급격히 수구화된다. 그러니까 사회가 기득권자, 여기서 수구화라는 것은요, 권력 있고, 돈 있고, 뭐 있는 자들, 백 있는 자들이 그들의 기득권 카르텔로 돼갖고요. 사회가 부패하게 되고, 그런 새로운 그 변화와 혁신, 이런 것들은 실종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수구화된다 하면서 윤 총장이 이런 말도 합니다. 이거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 따라서 검찰이 그 거학에 대해서 수술할 때 쓰는 그 메스를 들이대지 않으면 국회에서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그건 말짱 꽝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따라서 100개의 좋은 법을 만드는 만큼 그게 제대로 실행이 안될 때는 그게 다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법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도록 검사가 확실히 거하게 메스를 들이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지금 이 정권 민주당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네요. 60년대 그 미국의 43세로 최연소 대통령이 된존 F. 케네디가요, 연방 뉴욕 남부지검장에 케네디가 대통령으로서 임명해서 1961년부터 9년간 근무하고 또 1975년부터는 뉴욕주에 있는 맨해튼 지검장 해갖고 무려 35년 동안 했던 미국 그 검사의 전설적인 존재가 로버트 모겐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윤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네. 자기가 이거 글을 써도 한 10장은 더 이상 쓸 수, 10장은 쓸 수 있다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로버트 모겐소, 이 검사장이 미국 갑부들이 이 시세 조정을 하고, 주식 시장에서 말입니다. 요새 우리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해갖고, 우리 뭐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주식 투자하지 않습니까? 소액 투자지만. 그런데 그 갑부들이 시세 조정하고요. 또 그 내부 거래하고요. 아, 그 다음에 탈세하고요. 근데 그거를 검찰 수사로 이 로버트 모겐소 검사장이 박살을 냈다. 그런데 그 박살을 내니까, 거학을 박살을 내니까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자본시장이 투명해졌다. 예, 주식시장이 투명해지고 더 이상 그렇게 꼼수 부리고 뭐 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돈 버는 것들이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윤 총장이 참 이렇게 서민적인 표현도 쓰네요. 검찰 수사로 불법과 비리를 아작을 대니까 뉴욕 증시, 미국 자본시장에 대한 세계 최고의 공신력이 생긴 것이다 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민주당 사람들이 잘못 알고 지금 벤치마킹 한 거다는 영국의 특별수사검찰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SFO예요. 영어는 Serious Fraud Office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1988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윤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핵심을 짚었네요. 영국은 이제 검찰 제도가 선진국, 주요 선진국 중에서 제일 늦게 1985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또 3년 후에 1988년에 이 특별수사검찰청을 만들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자꾸만 그 영국의 그 런던도 뉴욕, 뭐 뉴욕보다 원래 런던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본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또 이렇게 돈 있는 자들이 자꾸만 장난질하고 뭐 사기치고 뭐 하니까 이 그 자금이 뉴욕으로 다 빠져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국 경제가, 영국 그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상당히 이렇게 고전을 하게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거악, 경제 부패, 그 거악 범죄를 척결할 수 있도록 수사와 그 기소, 공소유지, 이 기능까지 일관 공정으로 통합된, 그래서 SFO를 만든 것이다 하면서 정확히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린 서울 남부지검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여의도에 이제 금융, 뭐 증권회사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금융 증권범죄가 주로 여의도에서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 남부지검 관할 지역이 여의도입니다. 그래서 서울 남부지검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만들었는데 이걸 추미애가 없애버렸어요. 근데 원래 증권범죄합수단에는요, 검사뿐만 아니라요, 국세청에서도 파견 나오고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 증권거래소, 이런 데에서 해갖고, 그냥 그 분야의 최고 전문 실무 그 현장을 잘 아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금융범죄, 증권범죄가 얼마나 교묘합니까? 얼마나 교묘합니까? 이게 정말 프로 중에 프로가 아니면요, 그 맥을 정확히 짚어갖고, 그 범죄 혐의를 밝혀내고, 또 법정에 가서 그 유죄 판결을 받아내고, 그래서 이 증권범죄 합수단이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추미애가 없애버렸어요. 그럼 누가 웃겠습니까? 바로 그런 대형 교명한 진흥화되고 고도화되고 복잡화된 그런 금융범죄, 증권범죄, 주가조작, 뭐 내부자 거래, 뭐 이런 거, 이런 자들만 웃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그 윤 총장이 사기꾼 소구, 그러니까 증권범죄 합수단 없앤 게 사기꾼 소구를 만들자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시장의 투명성이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국민들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다. 요새 뭐 동학개미, 이걸 보면 우리가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려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요.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지금 검찰 해체를 하려는 것이 윤석열 자신을 미워해서,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 같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나를 내쫓고 싶을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역시 반대한다고 해서 지금 국회 그 다수당의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도 없다. 그러나
다만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인질 삼아서는 안 된다. 윤석열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인질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요. 검찰이 과거에는 수사지휘권도 있고 뭐 인지수사도 하면서 일반 사건, 서민들 관련 사건도 직접 수사를 했지만 이제 올 1월 1일부터는 이제 다 경찰로 넘어갔어요. 일반 사건은 그 6대 범죄, 예. 6대 범죄만 합니다. 그 중대 범죄만. 예. 그러니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방산 비리 이 6대 범죄만 합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검찰은 서민들의 법 질서 기관이 아니라 힘없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세도가들이 갑질과 반칙을 벌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숨쉴 수 있게 해주는 영역만 이제 남았다. 아, 올 1월부터 적용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근데 그것마저 박탈하면은 우리 사회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요. 힘없는 약자, 국민 개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자유와 권리가 신장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되고 법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껴야 된다.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의 그 갑질과 반칙 이거를 단죄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개돼지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밉다고 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찰 해체를 하면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요. 예. 따라서 이건 좌파 우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특권층의 갑질과 반칙을 어떻게 단죄해서 이 사회가 최소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최소한의 정의가 지켜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인가 하는 문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여간 이 수사 기소가 왜 중대 범죄의 경우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되는지 그거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그 사례를 든 게 과거 이제 본인이 대검 중수부에 있으면서 금융비리 수사를 했는데 그 금융기관들 특히 저축은행들의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도 그거를 처단하고 중형을 선고해서 금융 부실을 막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사를 안 하고 수사를 하더라도 부실 수사가 되고 법정에 갖고 유죄 판결을 받아내지 못하면 그거는 그 범죄를 단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저축은행들이 사람들 예금 걷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불법적으로 대출해주고 어디 택도 안 되는데 막 투자해갖고 손실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 저축은행들이 부실화되고 좀 뭐 줄도산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엄청난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져오니까 정부에서 공적 자금을 집어넣어가지고 지원을 해서 거기를 안정시키고 뭐 하잖아. 근데 그 공적 자금이 누구 어디서 나오는 거야?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되면은 그래서 뭐 그 여러 가지 뭐 줄도산이 일어나면 거기 종사자들, 그 뭐 근로자들 전부 이제 이거돼 해고되는 거고요. 일제로 없어지는 거고. 또 그 은행과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이제 신용 경색이 일어나니까 뭐 채권자들도 뭐 피해 보게 되고 영세 자영업자들 뭐 대출 못 받게 돼서 뭐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그 돈 많고 그 권세가들 재력가들의 거악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면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 하면서요. 그래서 이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기를 융합해서 검찰이 맡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총장을 정점으로 한 그거는 다 나는 포기해도 좋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이것만큼 융합시켜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부패수사청, 뭐 금융수사청, 증권범죄학수단 이런 것처럼요. 그 다음에 뭐 안보수사청 이런 걸로 영역별로 하고 그걸 뭐 법무부 장관 통제하에 둬도 자신은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 윤 총장의 이거를 정말 우리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경청을 하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좀 정신 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